겁나 세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일단은 제 대기 이렇게 키웠거든요. 이렇게 갈게요. 공사 데려가는 게 나을라나? 아니 근데 미아코가 스턴 걸어서 얘가 너무 좋아. 아니면 힐러를 잠깐만. 잠시만요. 힐러 빼고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굳이 아레나에서 힐러 없는 덱도 많더라고요. 아 자체가 노을 덱도 많아요. 왜냐하면 힐러가 스킬 쓰기 전에 막 죽어버려요.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힐러가 스킬을 쓰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공방부 볼려주는 서포터 하나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를 빼고 이렇게 넣어서 딜 둘, 서포터 하나 이렇게 탱커 둘. 아니 속도 매트 그런 거 없어요. 카운터 한번 봐보세요. 보는 게 더 빠르니까. 힐러를 아예 안 쓰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아 죽었어. 안 돼. 제발. 아 씨 아무래도 존나 땄다네. 가오나노. 오케이. 역전 간다. 그렇지. 궁사 템이 쩔어. 근데 이리요. 아 이제 어. 아 미친. 아니 이대1이 진다고? 안돼. 에반데요 이대1이 진다는 거. 아씨 내가 점수 더 높지 않았나? 아 내가 11,000점인데 나는. 아 여기 한번 더 가본다. 오케이. 쿨타임이 있어요. 전전할 때마다 쿨타임이 있습니다. 가자. 아 무조건 2딜 간다. 아 뭐야 이거. 어, 뭐죠 이거? 아 내 거 암라인 맨날 빨리 죽냐. 아 누님. 아 미친. 아 되게 안 좋나? 개발리는데? 와 뭔지 모르지만 이겼어. 에 알림 찍고 봐야 돼. 이게 암라인이 못 버티네. 상대가 마딜인가? 일단은 제가 캐릭터를 몇 개 알거든요. 아싸 이기면은 이게 받아요. 이기면 이게 그 보석이에요. 보석 180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쿨이 있어요. 이 5분인가 쿨이 있습니다. 이게 쿨이. 그러니까 내가 서치하고 나서 5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4분 막 된 거예요.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미아코. 아 제가 물덱이거든요. 알파가 시선 강탈아요. 아 이게 여기가 내가 왜 못 이기냐면은 얘가 탱이 존나 좋아요. 얘가 물탱이. 내가 물덱인데 될라나? 봐봐. 마디 캐릭터 키워왔는데 내가 마디 캐릭이 얘밖에 몰라서 기본 캐릭으로. 제발. 아니 얘가 너무 단단해. 얘가 이놈이. 아 이놈이 존나 단단해. 이놈이 오 이놈. 오케이. 아 누님 가온나노. 그렇지. 우후. 다행이다 그래도. 할로윈 최고나노. 크라운 느낌이 아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어 알파카요? 아 150개 받았네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리셋 계속 돌릴 수 있나 본데? 야 리셋 돌렸는데 더 센 애들 만났어. 젠장알. 여기 가자.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조합이 왜 이렇게 쓰레기임? 여기는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여기 왜 내가 이길 것 같냐면은, 야 힐러가 두 마리나 있어. 탱커 둘에 딜러 하나 힐러 둘 가다. 내가 이길 것 같다. 야 여기서는 힐러를 그렇게 많이 넣으면 안 좋다고. 공사요? 아 존나 써요 얘 진짜. 쟤야 내가 지나 설마? 여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조합이 안 좋아요. 이게 아레나는 무조건 제가 아레나를 해봤는데 이제 아레나 좀 별로. 오! 존나 쓴데 좀 누니? 데미지 무서워. 야, 자 이길 거라 했죠. 이게 이 게임을 해본 결과 서포터 플러스 힐러를 두 개 넣으면 쓰레기예요. 특정 덱 아니면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왜 이겼냐면은 상대가 조합이 탱 둘, 딜 하나, 힐러 하나, 서포터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 거 조합이 탱 하나, 근접 딜 하나, 제 거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원딜, 그러니까 원딜 둘, 아까 그 원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하나거든요. 제 덱이. 이게 조합을 잘라면은 힐러는 하나 넣던가, 그러니까 힐러랑 서포트랑 두 개씩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조합이. 그러니까 특정 덱들은 그렇게 짜도 되는데 특정 덱이 아닌 이상 그렇게 짜면 안 돼요. 이제 이 덱이 좀 힘들 거예요. 이 덱이 지금 서포터 하나, 2딜에 탱 둘이거든요. 이 덱이. 아니 이게 근딜이던가? 이게 탱이에요. 약간 딜탱. 아마 여기는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점수 차이 좀 나는데 여기 가볼게요. 여기. 아! 암치 코인이 없다고? 한 번만 더 가자. 너무 치는데 뭐 코인. 조합이 딱 좀 좋아요 보여요. 좀 조금 해봐서. 그러니까 수비를 짤 때 이게 특정 덱 아닌 것은 그렇게 두 개 넣으면 안 돼요. 서포트랑 힐러 두 개 넣으면 쓰레기들. 무조건 잘 보세요. 탈말려나 여기가. 아 뭐야 씨. 질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파란색 같은 거. 얘가 엄청 좋네. 이건 뭐야 이놈? 아 이 토끼가 졸라 좋네. 맷집도 되고 그 뭐냐 아군 서포터도 하네. 이건 졸라 좋네 얘. 아, 방금 서포터 했잖아. 막 뒤에 힐 주고 막 요거 요 캐릭터. 요 캐릭터 맞나? 일단 이 조합은 뭐야. 야 방금 만났던 사람 아니야? 이 조합은 이제 탱 하나, 서포터 하나, 힐러 하나, 그 다음에 중딜 하나, 근딜 하나거든요. 좀 할만하게. 조합을 잘 파악을. 무겁고요. 근딜 하나. 그 다음에 얘는 딜러예요. 근거리 딜러. 아까 죽은 애 탱커고. 얘가 진짜 좋아. 얘가 뭐라 해야지. 얘가 장거리 견제가 좋아요. 어우 와. 야 버티기만 하면은 얘가 무조건 하나 잡아줘. 아 얘가 진짜 데미지가 존나 세. 얘가 요 여기 눈이. 데미지 왔다 이거 진짜. 벗어요? 8700? 야 이 레벨 때 8700 맞고 살 놈이 없어. 존나 좋아 얘. 효율 좋잖아. 효율도 굿. 이겼구요. 야 오바야 14000점 이 12000점 12000 14000 일단 못 이기고.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건 내가 절대 못 이기는데 이건.
할말려나? 와 얘가 준이 존나 세거든요. 준이 준이 너무 세서 한번 서치해보자. 서치 공짜인가? 아 서치 공짜네? 개꿀이네. 서치 공짜요. 서치 공짜 개꿀. 아 세드라 계속 돌려오면 되잖아. 이건 좋네. 서치 공짜인거. 그 다음에 여기는 탱 하나, 그 다음에 근딜 하나, 그 다음에 중딜 하나. 얘는 모르겠고요. 얘 잘 모르겠어요. 맞아. 아, 근데 조합이 보니까 탱,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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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탱 하나에 근딜 하나, 딜, 딜, 딜. 가볼게요. 탱 하나, 근딜 하나, 원딜 세 개. 그 맞네. 얘 원딜러들. 와 딜러 많으니까 더 세다. 앞라인 내가 못 버티네 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아예 서포터가 없네 저 사람은. 아 그냥 딜러로 밀어 붙여보네. 이런 식으로. 아 서포터가 없이 그냥 딜러로 밀어 붙여. 좋은데. 여기는 딜탱 하나, 원딜 하나, 원딜 하나, 서포터 하나. 이거 서포터라 그냥 힐러도 서포터라 할게요. 서포터 하나, 원딜 둘. 얘가 뭐냐? 아예 모르겠어. 가볼게요. 아 얘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딜탱 같은데 탱커인가? 야 근딜 둘이 있네.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가 피가. 쓰고 죽어 쓰고. 그렇지. 역시 탱커는 있어야 돼. 제가 이거 아레나를 해본 결과 느낀 게 이거 상대 조합이. 뭐야 나 지나? 헐? 미친 1대1이라고? 서포터랑 딜러랑? 아 질 것 같은데? 아씨 아 얘한테 쓸렸어. 코스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성하면 코스튬 줘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이거에 푹 빠져서 이게 넘나 재밌는 것. 이게 근딜이 내 조합이 안 좋나? 캐릭터가 별로 없어서. 아, 전투력이 좀 딸릴 수도 있어. 전투력 구달려서. 다섯 번 정도는 안 되나요? 똑같은 캐릭으로 해도. 죄송합니다. 이제 에픽은 거의 뭐. 방송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에픽 방송 많지 않나요? 많을 텐데. 일단 이 조합은 근딜 하나, 아니 탱커 하나, 근딜 하나. 야 뭐야 딜러 3명인데? 무섭다. 마지막 막판 갈게요. 탱 하나, 근딜 하나. 아니네? 아 중딜도 이렇게 가까이 있나? 아 이게 너무 세다. 와 개발리네? 딜러가 많은 것도 좋네. 와 씨 빨리네. 염소 엄청 세네. 아 그냥 개발리네. 점수 차이가 아니 점수 차이가 좀 나긴 했는데도 아 너무 개발린다. 이게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 있잖아. 지금 별 이거 별 보이세요? 이게 원래 일성짜리예요 얘들이. 근데 이게 별 각성이 크더라고요. 엄청 커요. 내가 그 차이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스탯에서 밀린 듯. 스탯에서
1판도 있어요. 근데 1판은 방송 못해요. 1판은 방송을 못해가지고 중판하고 있습니다. 1판은 우회해야 되고.